조정 권신들의 손에 농단되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어찌 대명천지의 후궁이 납시오, 신첩의 치마폭에 감싸여 논의고자 하시옵니까? 신첩, 황궁에서 쫓겨날 각오로 간청드리옵니다. 부디 사직과 백성들을 살피시어 성군의 정치를 베푸시는 밝은 황제가 되시옵소서. 짐이 너를 어여삐 여기었거늘 어찌 짐을키마 하는 것이냐? 폐하, 신첩은 오냐? 내 뜻이 그러하다면 짐은 두 번 다시 너를 찾지 않을 것이다. 재상궁, 내 어찌 황상을 호궁처서로 납시게 한 것이냐? 황상께서 신기라도 쇠하신다면 내 어찌하려는 것이냐? 황궁하옵니다. 모두가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태후폐하, 재상궁만 탓하실 일은 아닌데 싶사옵니다. 황상의 어이가 완강하시면 재상궁 또한 속수무책일 것이옵니다. 태후폐하, 후궁분들을 태후전으로 불러들이시오. 황상 폐하 깨워서 납시어도 합궁을 금하라는 명을 내리시온다면 황상 폐하 욕체를 보충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오냐, 내 그리할 것이다. 조상공, 당장 후궁들을 불러들이거라. 순주야, 짐이 대명천지에 후궁처소에 든 것이 예법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하느냐? 황제는 무치라였거늘 거칠 것이 무에 있사옵니까? 신첩은 황상폐하의 말씀이 국법이었고 예법이라 생각하옵니다. 오냐. 내 입안의 혀처럼 짐의 마음을 알아주니 너를 아니 어엿비 여길 수 있겠느냐? 황상께 없어 처소에 납시더라도 합궁을 금해야 하느니라. 명을 어기고 황상과 합궁하였다는 것이 드러날 시에는 당장 출궁시킬 것이니 명심들 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이만 물러들 가거라. 명춘아, 네, 잠시 물거라. 명춘아, 내 처세에 납신 황상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다고 들었다. 황상만 바라보고 사는 호궁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내 잘 아느니, 황상을 바르게 보필할 사람은 명춘이 너뿐이구나. 황상 빼앗게 오서 신첩의 충정을 오해하신 듯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염려 말거라. 황상께 오서도 네 마음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게다. 황강하옵니다. 조상공, 순주는 어찌 아직 인게냐? 수차례 기회를 넣었사오나 황상 폐하를 메시고 있는 몸이라 처소를 비울 수가 없다는 답이옵니다. 이런 팡양무도한 것! 내 용정을 생산하여 황상의 총애를 누리고 있으나 정중우 가문이 문을 닫는다면 너 또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태자 전하, 찾아계시옵니까? 내 두대장군이 충직한 장수라 들었거늘
어찌 두 대장군은 광실을 위협하는 난신적자들의 전행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가? 두 대장군, 그대 또한 해주가문과 마석이가 두려운 것인가? 전하, 소장은 오직 황상폐하의 신하일 뿐이옵니다. 황상폐하께 오서 정중부부자의 수급을 배라 명하시온다면 소장 주저 없이 목숨을 바쳐 황명을 다할 것이옵니다. 황명이 없이도 황실과 사직을 위해 두 대장군이 결단을 낼 수 있지 않는가? 전하, 소장 독단으로 사직이 위태롭다 하여 거병을 하여 해주감으로 친다면 소장 또한 이방이나 이구와 같은 대역죄인과 다를 바가 무례가 있겠사옵니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녕 군부와 조정에 해주가문과 맞설 인물이 없단 말인가? 소장 생각으론 황명이 없어도 태자 전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일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요? 한 사람은 지금 북기에 나가 있는 용호군 상장군 이민이옵니다. 금강야차 말이요? 예.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청주 사슴관으로 내려가 있는 경대승이옵니다. 경대승? 금강야차와 대승이라. 뭐라고 하실 때요? 사심감 깨워서 장담을 돌려주신다. 그렇단 말이오. 아, 자, 그럼 우리 모두 갑시다. 사람은 사신관 경대승이요. 내 청주 백성들을 뵙자고 한 뜻은 청주 가문에서 거둬들인 전답들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요. 또한 청주 가문에서 지난날 창검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탈한 잘못을 사죄하는 뜻으로 선친 깨워서 물려주신 청주 가문의 전답들 또한 선군 도감에 바쳐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선친 깨워서 청주 백성들에게 지신 빚을 내 대신 사죄할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오. 후려스에 따르면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은 남의 토지를 탈점하여 넓은 땅을 소유했는데 경진의 사후에 경대승이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자 모두가 그의 청백함에 탄복했다.